자, 이어서 준비하고 계신 가수는 혜성처럼 나타나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은 남자 가수 진혜성 씨입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정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혜성입니다. 우리 또 청성 윤경희 군수님 안녕하세요, 진혜성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선물을 또 이래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아이고 또 사과 좋아하는 거 없지 알고 이래 또 잘 챙기고 가겠습니다. 아이고 안 춥습니까? 오늘 청성 사과축제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 좋은 노래 들려드리고 갈 테니까 함께해 주시고, 조금 추우면은 박수도 막 치고 흔들어야 돼. 많이 흔들어야 됩니다. 아무튼 오늘 청성에서 이렇게 반겨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노래 제 노래 한 곡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옥심 한 곡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할 테니까 정말 크게 함성 한번 주십시오. 자, 하나, 둘, 셋. 제일 좋습니다. 사과 많이 샀습니까? 사과가 몸에도 좋고 다 안 좋은 데도 없습니다. 저도 살 많이 뺐다입니까? 그죠? 사과 먹고 뺐습니다. 여기 오셨으니까 사과 많이 사가시고 사과 많이 드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온 김에 우리 또 윤경희 군수님은 인사 좀, 제가 인사 좀 한번 손 한번 잡아보고 싶어가지고. 네, 고맙습니다. 이 좋은 자리 쳐내주셔가지고. 지금 가까이서 봤는데 제가 참 구수하게 자리했습니다. 이렇게 멋있는 사나이가 또 같이 사진 찍고. 아이고, 멋있습니다. 인물도 한 거 대한민국 최고입니다. 아유, 대단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수님. 아유, 인물도 최고시죠. 네.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여기도 인물 최고의 아이가 지금, 네, 엄마를 찾고 있어서. 우리 애기 엄마 어디 있을까요? 오늘 영광이다. 오늘 이 삼촌이 찾아주고 계시는 거야 지금. 저 애기 이름이 뭐예요? 우리 아이가 경상도 남자라서 알고 계시죠. 말이 잘 없습니다. 몇 살이에요 우리 애기? 자, 우리 어머니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애기 엄마 어디 있을까요? 이름이 뭘까요 우리 친구? 아이가 대답을 잘 안 해서 지금 이름도 잘 모르는 상태고요. 아이가 무서울까봐 일단 제가 데리고 올라왔거든요. 네네. 우리 부모님 계시면은 무대 쪽으로 오셔서 빨리 데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무대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아이, 어머니 빨리 안 오시면 제가 제 아들 우리 어머니 계시면 운영본부로 와주세요. 자,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요 선물 주신 거는 제가 챙겨가야 되기 때문에 이 요 옆에 좀 내려줄 수 있겠습니까? 이. 또 까먹고 안 들어내리고 하면은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그죠? 아이고. 자, 정성이의 사과가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사과가 더욱더 맛있게 또 자라고 나라고, 사과만 나라고, 잡초 나지 말라고, 잡초 보내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을 잡숴야 해.
한송이 꽃이 나면 답이라고 비슷해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참 초라해 이른 머리를 잡초야 한송이 꽃이 나면 향기라도 있을 때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잡초라네 한이라도 있으면 눈 찾아갈 때 손이라도 있으면 눈 부를 텐데 진혜성이 마음에 듭니까? 네! 저 다음에는 더 멋진 가수가 나올 텐데 우리 찬원이 나올 텐데 끝까지 함께 자리해 주시고요 저는 청송국민 여러분께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제가 저기 테레비에 나올 때 오디션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결승전에서 문자 투표 받는 게 있었는데 청송에서 문자를 그래 많이 보내줬다 하던데 감사합니다 진짜 오늘 사과 많이 사야 됩니다 우리 해성 사랑하는 예.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송국민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청송에 제가 정말 따끈따끈한 제 노래 신곡을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원래 처음 듣는 노래는 귀에 쏙쏙 안 들어오기 마련인데요 여러분께서 한번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시면은 박수 많이 주시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노래가 영 아니다 싶으시면은 휴대폰 보는 척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노래 제목은 사랑새. 자, 노래 제목 뭐라고요? 하나, 둘, 셋. 사랑새. 맞습니다. 날아다니는 그 새 맞습니다. 사랑새, 사랑을 싣고 나는 새인데 이 노래 오늘 청송에 상륙했으니까 들어보시고 선전 좀 많이 해주십시오. 자, 사랑새 보내드리겠습니다. 옛날 옛날에 사랑을 전해주는 아주 작은 사랑새가 살았어요. 사랑새에게 사랑의 씨앗을 받을 그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다같이 하트 바이 사랑 사랑 사랑
신곡을 이렇게 청승에서 불러서 또 그런지 부끄럽습니다. 그래도 부끄러워도 어쩌겠습니까? 가수가 노래 신곡 넣으면 선전하러 많이 뛰댕겨야 되는데 오늘 박수 많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진짜 노래 좋은 거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힌트 좀 시켜주십시오. 약속? 도장? 오케이. 기억하겠습니다. 복사까지 해야 돼요? 복사하고 또 코팅하자 코모는. 자, 아무튼 간에 오늘 청송금 여러분들 오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우리 좀 있으면 찬원신 올 거예요. 원래 제일 잘하고 주인공들은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데 그래도 이제 저 노래할 때 박수 많이 주시면 해주셔서 고마워요. 아무튼 간에 그 잘생겼다는 소리만 들으면 제가 노래를 못합니다. 그냥 말씀하시지 말고 눈빛으로 신호를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 눈빛만 봐도 무슨 말씀하실지 다 알고 있었겠네.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면 저는 부끄러워서 노래를 못합니다.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이렇게 쳐다봐주시면. 자, 이제 저하고는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청송해서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곡 인생이야기 보내드리고 갈 테니까 우리 해성사랑분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우리 찬원이 너무 박수 많이 주시고 막 흔들어 주십시오. 자, 다음 곡 인생이야기 보내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